반갑습니다. 애터미를 만나서 팔자가 바뀌었다고 전국 방방곡곡에 소문내고 다니고 있는 로얄마스터 김경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와주셨네요. 아침에도 긴장했는데 긴장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아, 저는 제가 이 애터미를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 저의 소개를 잠깐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저는 어느 날 정말 가난하게 살게 되는 제가 원치 않았던 삶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저 또한 엄청난 가난 속에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정말 우연인지 필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친구가 저희 집을 우연히 방문을 했고 그 친구로부터 이 화장품을 전달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화장품을 제 화장대 서랍에다가 그냥 넣었습니다. 그 화장품을 제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제품을 사용한 뒤에 그 제품을 꺼내서 사용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저희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여보, 당신 요즘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져? 그리고 입술 색깔이 왜 이렇게 도드라지게 보여?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화장품 뭘 쓰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왔던 그 친구가 한 세트 선물로 주길래 그냥 나 써보고 있는데 그때 당시 저는 그런 얘기를 할 때 너무나도 피부에 대해서 둔감했던 터라 남편이 그런 말 할 때까지도 그걸 잘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저희 남편이 툭 던진 말 한마디가 있었어요. 그렇게 화장품이 좋다면 사업성 한번 알아보지 그래? 라는 말을 했는데 그때 저는 발끈 화를 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나는 아무것도 못해. 이 남자가 하다하다 안 되고 엎어먹고 되싸먹고 홀랑 뒤집어 먹더니 이제 마누라 앞장 세워가지고 이제 돈 벌어먹으려고 그러네. 요 생각에 해석도 희한하게 하죠. 우리 남편이 사업성 한번 알아보지 그래 그 말 한마디 한 게 저에게는 그렇게 해석이 돼서 저에게 돌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화를 냈더니 꽁지를 세리면서 이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이 사람아, 알아봐서 손해볼 게 뭐 있어. 알아봐서 아니면 안 하면 되고 기면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아우 됐으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시간이 지났고 일주일 후에 다시 한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사업성 한번 알아보려니까 한번 알아봤어? 또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요. 나는 못해. 나는 애를 서른아홉에 셋째를 낳았고 몸이 부실해서 나는 아무 일도 못하니까 나한테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마셔. 그랬더니 꽁지를 세리면서 그래요. 아니 뭐 알아봐서 손해볼 게 뭐 있냐? 근데 그 말이 맞더라고요. 그것이 인연이 되려고 그랬는가. 그 말이 자꾸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제 안에서. 그래서 급기야 우리 친구에게 전화를 했고 그 친구를 통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친구야, 너 혹시 이 화장품 회사에 아는 사람 있으면 나 소개 좀 시켜줘. 그러니까 왜 그러는 애예요. 아니 나 이 화장품 회사 가서 알아보고 이게 제품이 진짜 괜찮은 것 같고 싼 것 같은데 나 이 회사 가가지고 좀 나 6,70만 원만 부업으로 좀 나 반찬값이라도 좀 벌어보고 싶어서 그래. 그랬더니 저희 친구가 박장대소를 하면서 크게 웃어요. 이제 그 친구의 웃음은 그거였겠죠. 너같이 얼굴에 기미도 많고 주름살도 많고 잡티도 많고 한 애가 무슨 너무 화장품 장사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 친구의 말을 듣고 그럼 네가 한번 알아보고 나한테 전화를 해줘라 그랬더니 한참 후에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본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몇 년 전에. 그것이 인연이 돼서 본사 방문을 했고 그 본사 방문했는데 참 운이 좋았었는가 봐요. 지금 저희 회장님 박한길 회장님께서 우연히 본사로 들어오시는 일이 생기셨고 그때 그 회장님께서 저에게 저를 앉혀놓고 그냥 일방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2시간을 하시더라고요. 2시간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세상에 나중에 이제 듣다 듣다 못해서 시간을 가만히 보니까 4시간 넘었는데 저는 청주에서 살잖아요. 집에를 가야 되는데 말씀이 끊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죄송하지만요 저 말씀 중에 진짜 죄송한데 제가 이제 집에를 가야 되거든요. 그랬더니 아니 시간도 4시밖에 안 됐구만 뭘 벌써 집에 가세요. 지하철 타면 1시간이면 서울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다 가는구만. 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죄송한데요 제가 서울 안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서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거예요. 아니 그럼 어디서 오셨어요? 그래서 아 저 청주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러냐고. 그런데 어떡하죠? 오늘 여기서 사업 설명회를 들을 수가 없는데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그랬더니 아 그러면 그날 제가 회사를 방문했을 때
때가 화요일 날이었거든요. 목요일 날 원데이 세미나가 오늘처럼 이런 세미나가 있는데 거길 와서 들어보시고요. 하시겠으면 하시고 아니면 하지 마세요.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벌써 그때부터 저에게 지만의 법칙을 쓰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이틀 후에 원데이를 처음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참석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저도 참석을 하고 듣고 끝나고 났는데 회장님께서 이제 저 있는 쪽으로 이렇게 다가오시더니 그러시더라고요. 뭐가 뭔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니요. 저는 화장품 분야에 아주 문외한이기 때문에 전혀 알아들을 수는 없는데 왜 화장품을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글쎄요. 그게 궁금하세요? 네. 그랬더니 그럼 1월 저기 17일 그때 당시에 17일 18일 날 석세스 아카데미라는 게 있는데 거기를 와서 한번 들어보시고요. 허시겠으면 허시고 아니면 허지 마세요. 하고 저한테 제 2의 후속 조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 네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석세스 세미나를 우리 지금 11살 된 올해 11살 된 아이가 29개월 때 그때 제가 처음으로 석세스 세미나를 갔습니다. 그 석세스 세미나를 듣고 제가 우리 회장님 강의를 듣는데 너무나 감동을 받아갖고 진짜 많이 울었어요. 그 해에 그날 너무 많이 울었는데 왜 그랬느냐? 우리 회장님 다른 건 몰랐고 지금도 그걸 느끼는 건 뭐냐면 저런 분이라면 거짓말은 안 시키겠다. 나는 저분보다 분명히 똑똑하지는 못해. 그런데 저분을 따라가면 뭔가 진실성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세미나에서 가장 제 머릿속에 남았던 말씀은 뭐였냐면 균형 잡힌 삶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 균형 잡힌 삶의 주인공이 되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에 저는 가장 감동적이었고 아, 내 인생의 진짜 주인공이 나구나라는 걸 그때 저는 진짜로 처음 알았습니다. 왜? 저는 그 균형 잡힌 삶이라는 거, 사람이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려서 부모님에게 들어본 적도 없고 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들어본 적도 없고 사회를 제가 무역회사를 다녔었지만 그때도 그 사회 상사로부터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제가 신앙생활을 했고 영적인 리더를 잘 만났지만 그 교회에서도 저에게 성공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박한길 회장님께서 그 균형 잡힌 삶을 이야기하시는데 저에게는 감동적이었고 그 균형 잡힌 삶을 통해서 저에게 뭔가를 그래프를 한번 완성시켜보라고 하는데 그걸 그리고 저는 제 스스로가 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통곡을 하고 울고 정말로 아 내가 정말 욕심이 많고 저는 욕심이 많아요. 어떤 욕심이 많냐면 남의 것을 갈취하는 욕심이 아니라 누군가가 이게 사람이 해냈다 하면 저도 욕심이 많아서 나도 반드시 할 수 있어라는 생각을 언제든지 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나의 현실을 바라보니까 그런 강의를 들으면서 나의 현실을 사실적인 눈을 뜨고 직시하고 나를 바라보니까 세상에 욕심 많고 부지런했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살았던 나의 모습은 보증금 300에 월 30만 원짜리 17평짜리 가장 그 아파트에서 많은 바퀴벌레가 가장 많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게 나의 현실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 속에서 제가 정말 그걸 나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정말 우리 회장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아 저분 말씀처럼만 된다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달에 제가 석세스 세미나를 참석하게 됐는데요. 그때 달에 똑같은 강의 내용을 갖고 똑같이 말씀하시는데 그 강의를 들으면서 너무나 맞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강의에 제 마음에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아, 저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달에 똑같이 석세스를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엔 온점이 찍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온점이 찍혔냐면 아 저분 말씀처럼 반드시 나도 저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온점을 찍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박한길 회장님께서 저희 당시에 최고의 스폰서로 생각을 했고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노트에다가 정말 적자생존이라고 빼곡히 적어서 그분의 말씀을 들고 그 전에 복습을 해서 일주일 내내 복습을 해서 현장에 나갈 때 반드시 그 말씀대로 실천을 하는 삶을 한번 살아봤습니다. 그것이 박한길 회장님의 말씀처럼 100% 이루어졌고 실질적으로 여기 서 있는 저는 정말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사람으로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박한길 회장님께서 집과 자동차라는 자동차에 대해서 이 부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균형 잡힌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자기가 지금 어떤 집을 살고 있는가 한번 메모를 해보라고 그랬는데 저는 거기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저의 현실이 진짜 그런지 몰랐거든요. 저의 집은 보증금 300만 원에 월 30만 원짜리를 살고 있는 17평짜리에서 살고 있는 저의 현실이었던 거예요. 이걸 적어보라는 거예요. 저는 적었습니다. 실제로 적었습니다. 적고 그럼 자기의 현실이 이렇게 살고 있다면 미래에 내가 원하는 집을 한번 써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래의 집을 정확히 저는 쓸 수가 없었습니다. 왜? 본 것이 없었기 때문에. 아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박한길 회장님께서 힌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미나가 끝나거든 부동산을 가서 한번 들려보세요. 분양하는 모델하우스가 있거든 그곳을 가서 집을 보세요. 마치 돈이 있다고 생각하고 모델하우스를 가서 구경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세미나가 끝나고 돌아오면 정말 이렇게 집들을 내가 살고 싶은 브랜드가 있다면 그 브랜드를 향해서 저는 모델하우스를 찾아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넓은 집을 보고 왔을 때 정말 39평, 49평, 59평이라는 평수를 보고 왔었을 때 저는 가슴이 떨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집을 보고 그 다음에 또 세미나를 가면 회장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본인이 살고 싶은 그 평수, 그 브랜드, 무슨 동에서 살고 싶은지를 가슴속에다 놓고 그 집에서 살고 있는 내가 주인공이 되어봐라. 주인공이 되어질 때 그 정말 그 집에서 내가 어느 날 정말 살고 있는 그 집주인으로 정말 현실에 그 인물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을 때 저는 그 말씀이 믿어졌거든요. 너무나 순수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께서 시키는 대로만 했습니다. 그 시키는 대로만 해서 지금은 그 집에서 현재 살고 있습니다. 또 자동차 이야기 감사합니다. 자동차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동차 회장님이 어째 그렇게 저는 회장님하고 대화 나눠본 적도 한 번도 없는데 마치 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이고 거거거 여기 오신 분들 여기 오신 분들 그때 당시 말씀이에요. 여기 오신 분들 동창들 만나고 누구누구 만나러 갈 때 차 끌고 꼬물자동차 타고 와갖고 차는 십리 밖에다 쫙이다 세워놓고 와가지고 친구가 왜 걸어오니 그러면 나 버스 타고 왔어. 왜? 차가 너무 엉망진창 꼬물이라서 친구들 앞에 차마 끌고 나타날 수가 없었던 거였죠. 마치 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속으로 그랬습니다. 전양반이 어째 저렇게 내 얘기를 하고 계신디야? 왜? 저는 이때 당시 처음에 애터미를 만났을 때 1994년식 세피아 네이비 컬러를 정말 제가 끌고 다녔는데 제 차는 컬러가 그 네이비 컬러가 아니라 그 책이 색상이 희한하게 몇 가지로 나타나고 있어서 빨간색, 검정색, 초록색, 노란색. 왜 그러느냐? 다 녹이 쓸어서 벗겨져가지고 차가 희한한 색깔을 띠고 있었거든요. 그 희한한 색깔을 띠고 있던 그 차를 제가 회장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세미나가 끝나고 나거든 여러분 그 자기 지역에 살고 있는 자동차 대리점에 가서 고급 차를 보고 자기가 타고 싶은 차를 보면서 그 차를 올라타보고 올라탔다 내려봤다 그 차가 길거리 지나가면은 저 차 내가 반드시 탈 차야라고 RVD를 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걸 꿈을 꾸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맞다 저게 중요하다 그래서 정말 대리점에 갔습니다. 자동차 대리점에 가서 이 차도 타보고 저 차도 타보고 내 주머니에는 돈이 하나도 없었지만 저분이 회장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실 때 분명히 꿈을 꾸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상상하면 그대로 된다고 하니까 어디 따라나 해보자 그리고 나서 그 자동차 마치 내가 자동차가 도로에 지나가면 그랬습니다. 부지런히 달려 내가 머지않아 그 차의 주인공이 될 거니까 길 열심히 내고 있어 알았지 김기사 혼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차를 눈을 감고 저녁에는 딱 생각을 하면은 차 문을 누군가가 탁 열어주고 내가 탁 올라타갖고 출발 멋지게 혼자 드라이브를 하는 거예요. 눈을 감고 생생하게 꿈을 꿨죠. 생생하게 꿈을 꾸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자동차가 정말 94년 세피아가 어느 정도로 꼬라망탱이였었냐면요 지금 폐차장에 갖다 줘도 오히려 그 폐차장에 내가 돈을 줘야 되는 입장 정도 여러분 상상 가십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차 타고 다니지 않으세요? 예? 그러거든 저처럼 하면 꿈을 꿔보세요. 꿈을 꿔보세요. 그래서 이 자동차도 지금은
너무나 애터미를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에쿠스 500을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 100% 애터미의 덕분이고, 그 다음에 이 부모에게 효도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부모님께 효도를 하라고 하는데 저는 부모님에게 효도를 한 적이 없어요. 그때 당시 저희 어머니에게 유일하게 가는 게 1년에 딱 두 번이었어요. 명절 때.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가는 게 저희 어머니 생신, 형제들이 다 모일 때 쫓아다녔습니다. 그 어머니 생신 때 가면은 분명히 선물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는데 저는 기름값조차도 없어가지고 어머니네 집을 정말 괜시리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부모님께 효도하냐고 물어보시는데 효도행위는 오히려 저는 우리 어머니한테 본의 아니게 불효를 하고 살고 있더라고요. 웬 불효냐? 저희 어머니가 6남매를 두셨어요. 시어머니가. 근데 저희 남편이 다섯째고 아들로서는 둘째인데 가면은 맨날 이 가난한 아들을 보면은 저희 어머니가 눈물바람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눈물바람을 하시느냐. 그 5남매가 줬던 돈을 꼬깃꼬깃꼬깃하고 이불 속에다 이렇게 노인 양반들 감춰놓으시잖아요. 그 감춰놨던 돈을 저희 애기에게 손에다가 이렇게 쥐어주면서 애기 깎아사주래요. 그 돈이 그 애기 깎아 사주라고 준 돈이 아니었죠. 니네 어렵고 가난하고 빈곤한 삶을 사니까 니네 그 돈 갖다가 생활에 보태 써라는 돈으로 어머니가 저희에게 오히려 득이 되고 계셨던 거예요. 너무나 저희는 비참했던 생활을 본의 아니게 하고 있는 그때였으니까 지금 그때 그런 시절을 집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부모님에 대한 효도도 그랬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어떤 것 하나도 내세울 수 없는 전혀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제 죽어도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만 살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이 일을 선택해서 하는 동안에 물론 그런 마음으로 일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선택을 해서 일을 현장에 가서 하는데 씻기만 하시던가요? 여러분들은 씻기만 하세요? 현장에 나가보면 거절하고 거부하고 손가락질하고 다단계한다고 수없이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저에게 정말 아픈 얘기를 했었을 때 특히 이제 저희 동생 김사학 본부장 아시죠? 김사학 본부장 내가 죽을 때까지 얘기할 거예요. 누나는 다단계를 하니까 쳐다보지도 말고 들지도 말고 쓰지도 말고 혹시 누나가 어디 가자라면 절대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따라가면 아휴 그 얘기를 듣는데 가슴이 어때요? 여러분들 같으면? 저는 무너져요. 무너져. 그 동생 와이프한테 그 소리를 듣고 있는데 이 속이 어땠겠어요? 승질은 지랄 같은데.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표정 관리하냐고 죽을 뻔했어요. 저 그때. 인제 말하지 마. 표정 관리하냐고 죽을 뻔. 그러면서 속에 저는 강한 진짜 시퍼랑 칼날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시퍼랑 칼날을 갈았냐면 그래 나는 새빵살이 살아 이놈아 속으로 그래 나 330만원짜리 새빵 살아 네가 볼 때 나 무너졌지? 세상에서 별거 아닌 아줌마로 난 전락했어. 그런데 너는 그래봤자 겨우 그때 걔 21평짜리 살았거든 연립주 때. 그래도 우리 형제 중에 가장 집이 있던 애예요. 아주 부자에서 상류층에서 우리 친정 식구 중에 최고 상류층. 그 21평짜리 연립 그거 돈으로 해봤자 그거 7천만 원밖에 안 가는 그게 최고 우리 친정에서 상류층이었다니까. 그게 얼마나 내가 속에서 이게 가슴에 시퍼랑 칼날을 갈았는가.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보다 1년 후에 부자가 되리라. 반드시 부자가 되리라. 반드시 부자가 되리라. 지금도 그 말을 하면 눈물이 나올라래. 그런 독한 마음을 갖고 걔네 집이 그때 3층이었거든요. 내려와서 차 안에서 펑펑 울었어요. 펑펑 울었어요. 운전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상처를 받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랬는데 너무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감사한 게 그런 일들이 있었고 나를 향해 거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저는 애터미를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왜?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거절하죠. 그때마다 저는 속으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내가 필요할 땐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그 노래를 가슴으로 불렀습니다. 가슴으로 부르기만 해라. 파트너 하나 나오기만 해라. 내가 지구 끝까지라도 달려가마. 지구 끝까지라도. 왜? 저는 애터미에서 성공해야 됐거든요. 저희 남편이 포크레인 예전에 중장비 사업을 하다가 IMF님이 오셔가지고 망하셨어요.
망하셨는데 배운 게 뭐라고 도둑질이라고 누구 말대로 저속한 표현으로 그 포크레인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남의 집 포크레인을 타기 시작을 했어요. 가서 하루 일당 13만 원을 받고 근데 우리 남편이 제일 잘하는 전공은 포크레인이잖아요. 제가 이 애터 및 이 정보를 받고 뭐라고 했냐면 남편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우리 둘이 애터미처럼 이렇게 좋은 제품 이렇게 싸게 파는데 그리고 이렇게 많이 수당을 풀어준다고 하는데 35%를 풀어준다고 하는데 이런 회사에서 만약에 우리는 성공을 못하면 당신 제일 잘하는 전문성 있지 전문성 포크레인 땅 잘 파지 땅 깊게 파 깊게 아주 그냥 팔 수 있는 대로 깊게 파 구덩이를 파 그리고는 우리는 여기서 성공 못하면 딱 뛰어들어가는 게 둘이 퐁당 둘이 퐁당해서 뛰어들어가갖고 다시는 이 위로 겨나오지 못할 정도로 파! 살아야 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왜? 저는 백도 없고 돈도 없고 뭐 아무것도 환경, 배경 아무것도 없어. 그만큼 간절했던 거죠. 왜? 성공을요. 제가 예전에 조금 여유 있게 살아봤어요. 여유 있게 살아보다가 어느 날 돈이라는 놈이 내게서 떠나기 시작하니까 아예 떠나버리더라고요. 진짜 인생 맨 밑바닥에서 팍! 기계 만들어버리더라고요. 그랬을 때 제가 애터미를 만났으니 애터미가 어영부영 들렸겠냐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애터미를 죽기 살기로 했습니다. 진짜. 저에게는 왜? 29개월 된 딸이 있었거든요. 아침에 아이를 유치원을 데려다 줄 때 저는 차에서 아이에게 정말 세뇌 아닌 세뇌를 시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는 반드시 부자가 될 거야. 너의 부자 엄마가 될 건데 나도 대가지불을 치러야 돼. 그렇지만 너도 부잣집 딸이 되기 위해서는 너도 대가 아닌 대가를 반드시 지불을 해야지만 부잣집 딸이 된다. 네가 그것을 대가지불을 하지 않으면 너 나중에 상속 없어. 내 마음에. 그리고 애한테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보세요. 꽃박 2년을 아침에 7시 50분에 데려다 주고 저녁에 8시, 9시에 찾으러 가는데 제가 그 유치원, 지금 해모둥이 제가 45살 난 아기가 있잖아요. 그 애도 거기로 보내요, 지금. 너무 고마워갖고. 그런데 그 유치원 원장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증인 아닌 증인이 돼버리셨어요. 그분이 뭐라냐면, 아이고, 예원이 어머니. 선아 어머니 그 부자 되는 방법 좀 가르쳐 달래요. 왜요? 그러니까 예 저희가 옛날에 300에 30만 원짜리 살았던 역사부터 본의 아닌 게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왜? 그 아이를 우리 집으로 태우러 온 적도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원장님께서 증인 아닌 증인이 돼버려서 지금은 그 유치원에 계시던 선생님 한 분도 일하시잖아요. 이래요. 왜? 저희가 어떤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 원장님께서 우리 아이 예전에 7개월 때부터 지금 11살짜리가 7개월 때부터 그 유치원을 다녔는데 그때부터 저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모습이었는지 차를 어떤 것을 끌고 갔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몰라요?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리고 제 모습이 바뀌었잖아요. 요즘에 저만 보면 그럽니다. 아이고 어머니 저 돈 좀 벌게 해주세요. 어머니 돈 어떻게 벌어요? 어떻게? 그런데 얘기를 해줘도 그 원장 선생님은 자존심이 있어서 돈은 없으면서 자존심만 있어갖고 아직 다단계라면 안 하셔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현실. 그렇게 아이의 그 환경 주변 정리를 저는 1차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밤이나 낮이나 파트너가 불러주면 저는 잘했다고는 얘기는 못해요. 그러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 제가 할 수 있었던 모든 환경과 배경을 통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는 저는 정말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정말 회장님 말씀처럼 회장님께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석세스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니면 여러분들이 1년 후에 여러분 통장에 한 달에 1000만 원씩이라는 돈이 들어가고야 말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을 때 정말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우리 박한길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0% 저희는 그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정말 하나님 은혜로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애터미를 이렇게 열심히 잘 해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본의 아니게 부족한 아줌마지만 아무것도 보여줄 것도 없었던 망가졌었던 아줌마의 모습에서 지금은 진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대상이 됐고 저 또한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하게 사는 입장이 돼버렸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만약에 애터미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저에게는 정말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따금씩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내가 이 애터미를 만나서 몇 년 동안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했던 이 기간 동안 애터미가 아닌
다른 기업을 만났고 다른 네트워크 회사를 만났더라면 내가 내 인생이 지금처럼 이렇게 변해 있을까?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너의 그 마인드가 저는 너무너무 정말 제가 감히 마음에 든다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회장님 한 말씀 한 말씀 입에서 나오실 때마다 저는 감탄을 해요. 그러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어쩌면 세상에 솔로몬 왕에게 주셨던 그 지혜를 우리 회장님에게 모두 쏟아부어 주셨을까. 진짜 요즘 시대에 정말 솔로몬이다. 요즘 시대에. 그래서 야 진짜 감사하다. 내가 수없이 많은 사람 중에 저런 분을 만났고 저런 분과 함께 애터미를 진행해왔고 저분이 시키는 대로만 한다면 나는 정말 대박이겠구나. 내 제 인생 이미 대박은 났습니다. 그러나 돈만 버는 인생이 아니라 회장님을 통해서 박사님을 통해서 이 애터미 모든 문화를 통해서 제가 정말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삶을 살아가는 최고의 명품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완전하게 변화될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제 가슴으로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요즘의 실정이거든요. 지금 결론은 어떻게 됐느냐? 이 정말 애터미를 통해서 보증금 300에 30짜리 살고 있었던 제가 지금은 59평짜리 청주에서 그래도 브랜드 있는 계룡건설에서 진 계룡 리시빌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또한 자동차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죠. 에쿠스를 제가 5.0짜리 이거는 어떤 대기업의 회장님들 아니면 절대 탈 수 없는 자동차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전에는 진짜 TG 그랜저만 지나가도 와 됐다 부럽다 이랬는데 요즘에는 제가 남들이 저를 보고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으로 제가 변해버려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또한 저희 어머님께 효도 저는 효도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거는 자식된 도리고 성경 말씀처럼 정말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나 시대가 바뀌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역할을 많이 못해주시다 보니까 괜히 본의 아니게 제가 효도 아니 효도하는 효부로 그냥 찍혔습니다. 그래서 전주만 가면 저 며느리가 그 며느리여 이래요. 저 며느리가 그 며느리여 이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저희 어머니가 이 입술이 마르고 닳도록 둘째 며느리를 자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건 저 때문에 아니에요.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애터미를 만났고 애터미로 인해서 어머니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드리니까 어머니가 행복하신 거예요. 예전에는 저희가 갔다가 돌아오려고만 하면 어머니가 언제나 눈물바람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우리 어머니가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행복해 하세요. 저희 어머니 주택을 제가 대지 67평에 건평 40평짜리 단독주택을 2012년 12월 26일 날 제가 사드렸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며느리 덕에 둘째 아들 덕에 집 좋은 집 사고 감사하고 이번에 저희 크루즈 여행 다녀올 때 저희 어머니가 참고로 올해 연세가 87세세요. 87세인데 얼마나 건강하신지 몰라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희 어머니께 한 달에 400만 원이라는 돈을 드리고 있지만 그 돈이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병원비로 안 나가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돈으로 어머니가 마음껏 쓰실 수 있고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고 어머니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또 우리 회사에서 모든 제품 나오는 거 다 있잖아요. 그 모든 제품을 다 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희만 보면 어때요? 삐빠빠 룰라세요. 삐빠빠 룰라 신나. 그래갖고 저희만 보면은 막 좋아하시고 저희만 간다고 하시면 막 반찬거리 사다가 반찬 해놓고 막 며느리를 막 아이고 그래도 어떨 때 겁나게 죄송할 때 있어요. 제가 어머니를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어머니를 못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죄송할 때가 있거든요. 만약에 정말 제가 애터미를 만나지 못했다면 제 인생에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수없이 많은 오늘 하루만 하더라도 같은 시간 같은 공간 속에서 같은 정말 성공하신 분이나 우리 회장님이나 정말 모든 인성 공부를 시키고 최고 전 세계의 모든 동향을 알려주시는 박사님을 통해 정말 최고의 것들을 듣고 계십니다. 그 최고의 것들을 들으셔서 여러분 것으로 정말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요즘 세상이 남자 혼자 벌어서는 먹고 살 수 없는 세상이라는 건 모든 분들이 다 알고는 계십니다. 그러나 그 남자가 혼자 벌어서 먹고 살 수 없는 세상을 우리가 원한 건 아니었어요. 누군가가 불러들인 거 아니잖아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왔습니다.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 온 것을 갖고 남편이 돈 못 벌어온다고 여자들이 앉아서 바가지 긁고 그리고 여자들이 앉아서 남편만 들어오길 바라면 막 바가지 긁으면서 동시에 싸워. 싸우다 안 다면 이혼해. 그죠? 그거는 남자가 결론은 돈 못 버는 이유는 남자가
남자가 돈 못 버는 이유는 바가지 긁을 일도 아니고 부부싸움 할 일도 아니고 이혼할 일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흐름이 이러니까 여자인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변하면 됩니다. 변해서 정말 이 모든 부분들을 남자들이 그 나가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채우시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애터미를 통해서요 정말 모든 분들이 부자가 되고 여기 서 있는 부족한 저처럼 정말 애터미를 통해서 모두 성공하시고 최고 부자 되시는 모든 사장님들 되시길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